딱 보니까 궁합이 맞겄어. 우리 보물 알아. 아이고. 난 돈만 보면 좋아. 돈만 보면 좋아.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. 그치? 아, 뭐야. 그러면 가까이 오든가 왜 허다 말어? 한번 허고 가. 허고 가. 뭐든지 헛돈 놈이 헛지요. 오빠 집에 가서도 맘맘 주지 맘맘. 헛가 막가 헛가 이러지.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. 이거 안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느닷없이 달려드니까 호기 바랬어 사실 속으로. 내 입장 대봐. 뭐 나이를 따지냐. 해주는 사람이 최고지. 그럼 뭐 저팔계가 따로 없어. 뭐 왜 그러시오? 한번 봅시다 우리. 이리 오시오. 너 있는 거 알아. 아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. 이런 거 주지 말고 신랑을 나를 줘. 아니 그럼 아직 헤어질 생각은 없는 거요? 형부 그럼 저번에 춘천에 왔을 때 나한테 헌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야? 조만간에 이혼한다며. 재산을 내 앞으로 돌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래. 그때 상태 안 좋았던 거요? 거기 내가 믿을 놈을 믿었어야 되는데 앉은 키가 나랑 똑같은 놈을 만나 믿었으니 내가 잘못이. 거기는 어떤 놈이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나한테 전 재산을 내 앞으로 돌려주고 있어. 지랄하고 옷이 너무 짧아갖고 자꾸 내리고 있다 지금 나는. 이게 빛이 안 돼가지고 갈때 가지가. 자, 근데 여기는 이런 거안 갖고 왔어요? 혹시 주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못 주시는 분들 있으면 괜찮아. 괜찮아. 어이 술 거지들 말았네. 아니 오늘 토요일 날인데 문이 왜 이리 더러워? 농협 문 닫았죠? 그런 애가 어저께 찾아오니 미리 찾아놓으라 그랬어 안 그랬어? 어우 내가 이래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살이 안 빠졌지. 내가 아예 꼬라지는 건 내놓고 거야 내가 뭐 까지고. 어차피 인정. 아 언니들한테도 있잖아. 좀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. 아이 내놓고 해보자. 나나나 남자들이 아주 인륜하네. 약올리게 하나만 내놓고 가. 다 내놓으면 신비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만, 아니 반만 내리자. 다 내리면 또 옛날에 비해서 조금씩 작아졌다. 그 샤워를 그래서 자주 못 이어. 이틀에 한 번밖에 못 이어. 너무 커갖고 이놈을 들었다 놨다 하려면 힘들어. 살이요? 살이 빠져서 그래. 살이 빠졌다 그러면 저 뒤에 사람들 뭐요? 어디가 빠졌다는 거? 살 빠졌어! 요 턱 라인 나온 거 봐라. 많이 빠졌어. 12kg. 2kg도 그새 쪘어. 14kg 빠졌었는데. 자, 우리 7080 우리 또 오라버니도 계시니까 그건 너 왜 싸워? 어? 딜이 되라고? 괜찮아. 여자가 둘이 있으면 뭐더냐? 몸매들이 현찮아 갖고냐? 여자는 좀 이래야요. 그래야 남자가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. 아유 뻔한 몸매. 이것도 봐봐요. 쌍둥이거든요.
몸매 뻔하잖아요. 아이고 여기 더 안에 지나라고 하나같이 그냥 삐쩍 말라갔거든. 몸매 관리 좀 하는 거 아니? 얼마나 이쁘냐. 자 우리 오라버니들 옛날에 많이 부르셨던 노래 그건 너 한번 가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너무 이쪽 쳐다보지만 매상 안 올라. 술만 들어가 술만. 왜? 한 잔 먹고 나 쳐다보면 술이 깨고 한 잔 먹고 나 쳐다보면 그러니까 술이 깬다. 여봐 뭐 다 멋장하잖아. 다 멋장하잖아. 나봐서 술 깬 거요. 낸들 알겠니 이 새끼야. 그런 걸 물어봐 이 새끼가 그냥. 난 내 건데도 못 찾아. 그럼 나보고 허디가 어디냐. 그게 뭐 중요하대요? 잘만 돌아가면 되지. 이런 거 갖고 전화 야 안 되겠다.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야겠다. 아니 나는 생긴 게 이모양이니까 그런다지만은 저것은 어째 여자 남자가 없는가 모르고 나도 남자는 있어. 쓰진 못해서 그러지. 남자 있어. 왜 어? 그래 집에 있어. 집에 있을 뿐이야. 이 새끼가 빨리 뒤져야 내가 보험금을 받아 놓아. 어? 누구를요? 안 그래도 이 새끼가 지금 올판이야 지금. 아까 우리 나쁜 남자 신청하신 언니신가요? 이따 해드릴게요. 그리고 아모르 파티도 해드릴게요. 왜냐면 원래 해야 되는데 본작품반이만 같이 해야 되잖아. 좀 실시간을 주려고. 내가 혼자 아니야 그 새끼 뒤지는 거 보려고 해 내가. 아모르 파티에 난 노래만 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 저 복본작품반님이 뒤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. 그래서 이따 조금 이따 해드릴게. 네. 그러면 노래를 이왕이면 분위기 살린 거 연장으로 갑시다. 미운 사랑하고 저 그지밥하고 두 곡을 어차피 솔직히 내가 뭐 맨날 어디 동네 가면 그래. 오늘은 스티립쇼 해요. 오늘은 꼭 나오세요. 스티립쇼 해요. 근데 사실 어떤 놈이 내 벗은 거 보고 싶었어. 그래서 사실은 익산 시장